하반기 채용 시장에 먹구름이 짙게 꼈습니다.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아직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아예 신입을 뽑지 않을 계획인데요.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 대신 수시 채용을 늘리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채용 시장 긴급 점검, 김희슬 기자가 대기업 고용 시장을 살펴봅니다. 이맘때쯤 많게는 수천 명씩 뽑던 대기업 정기공채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이 하반기 채용을 마감하면 이제 5대 그룹 중 공채 기회가 남은 곳은 삼성뿐입니다. 대기업 채용 문마저 좁아지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IT 쪽으로 많이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문계 쪽은 취업이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소기업 중에 스타트업 쪽으로 전략을 짰고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발전 가능성 위주로 좀 찾아서 보니까 그래도 있더라고요. 대졸 취업은 어느 때보다 빡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3곳만 하반기 채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절반 이상은 채용을 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고 단 한 명도 뽑지 않겠다는 곳도 13%에 달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신입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상장사 중 절반은 직원 수를 줄였는데 신규 채용 축소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년 퇴직자 수보다 신입사원의 수가 적었다는 설명입니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 돼야 되고 또 고용시장 측면에서는 고용시장이 좀 유연화돼야 사실은 인력 활용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채용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기 어렵다 보니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장기 취업 준비생 8만 5천 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경찰, 소방, 군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기업체나 공사 등 공공기업 준비생은 이보다 적은 2만 명가량입니다. 비대면으로 변화하는 기업 채용 방식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도 커졌습니다. 온라인 인적성 검사라든지 AI 면접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비대면 채용 같은 경우에는 낯설어서 실수를 하게 되시거나 또는 이제 자기 역량,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들을 다 발휘를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전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는 것이 스펙은 쌓아야 하고 신규 채용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취업 문턱을 넘기가 더 힘들어진 취준생들의 한숨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